가운데로 서주시고요. 네, 먼저 왼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감사합니다. 이어서 가운데 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오른쪽도 함께 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가운데 봐주시고요. 이곳이 만약 레드 카펫이라면 어떤 포즈가 조금 괜찮을까요? 기쁜 마음에 미소가 가장 어울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미소가 아름다운 배우 조여정 씨였습니다. 네, 무대 아래로 다시 보시겠습니다. 잠시 아래에서 대기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김강우 씨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극 중에서 사랑하는 동생의 죽음의 비밀을 밝히려는 전직 형사 강태우 역으로 변신을 합니다.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먼저 왼쪽부터 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가운데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오른쪽 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가운데 다시 봐주시고요. 전직 형사다운 파이팅 넘치는 포즈 뭐가 있을까요? 아자! 그냥 카리스마인가요? 하나, 둘, 셋, 넷. 감사합니다. 김강우 씨 무대 아래에서 대기해 주시고요. 네, 이번에는 정우민 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뭐 말이 필요 없는 배우죠. 이번에는 극중 정서연의 남편 홍인표 역으로 완벽하게 변신했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오른쪽도 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가운데 봐주시고요. 엄지척은 악역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뭔가 악역 같은 카리스마 뭐가 있을까요? 약간 파이팅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정웅민 씨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에서 대기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오나라 씨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정서연의 금수저 친구이자 우남재단 이사장 윤희주 역할을 맡았습니다. 얼음처럼 냉정하고 도도한 역할이라고 하는데요. 뒤쪽으로 조금 이동해서 서주시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봐주시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오른쪽도 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가운데 봐주시고요. 냉철하고 도도한 역할, 뭐가 있을까요? 약간 팔짱 한번 껴서 이렇게, 네, 한번 자세 잡아주실까요?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나라 씨였습니다. 네,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지훈 씨 무대 위로 모시고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극 중에서 윤희주의 남편 이재훈 역을 맡았습니다. 재벌가 사위로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데요. 먼저 왼쪽부터 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가운데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오른쪽 함께 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왠지 모르게 손아트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날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네. 감사합니다. 네, 배우 이지훈 씨였습니다. 무대 아래로 오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커플 촬영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여정 씨와 김강우 씨 두 분 무대 위로 모시고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은 7년 만에 한 작품에서 다시 만났는데요.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케미를 또 두 분이 보여주실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네, 함께 서주시고요. 네, 이번에도 왼쪽부터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가운데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오른쪽도 함께 봐주실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번 가운데 봐주시고요. 7년 만에 다시 만나셨잖아요. 그렇죠. 반갑단 말이에요. 팔짱도 껴고.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감사합니다. 네, 김강우 씨 무대 아래로 잠시 모시겠고요. 주유정 씨 그대로 계셔주시고 이번에는 정웅민 씨를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이 두 분은 또 어떤 케미를 보여주실지 또 왼쪽부터 볼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넷 가운데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오른쪽도 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번 가운데 봐주시고요. 아까랑은 다른 것 같아요. 아까는 김강우 씨가 팔짱을 꼈는데 이번에 조효정 씨가 팔짱을 끼셨어요. 어깨동무. 케미가 더 끈끈하다 뭐 이런 얘기겠죠. 아무래도 두 분이 이제 더 가까운 역할로 나오기 때문에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감사합니다. 정웅민 씨 무대 아래로 잠시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효정 씨와 오나라 씨. 친구 커플, 약간 친구 케미 그런 느낌으로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미묘하고 특별한 친구 사이라고 하는데요. 왼쪽부터 봐주실까요?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가운데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오른쪽도 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가운데 다시 봐주시고요. 네, 어떤 친구일지 많이 기대가 돼요. 여기서는 굉장히 친해 보이는데 극중에서는 어떨지. 하나, 하트까지. 둘, 셋, 넷.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조효정 씨 무대 아래로 오시겠고요. 네, 오나라 씨와 이지훈 씨 두 분 촬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극중에서는 금수저 아내와 또 아내의 비위를 맞추며 사는 남편으로 사는 부부 역할인데요. 자, 왼쪽부터 보실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가운데 맞추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오른쪽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다시 가운데 봐주시고요. 아직까지는 뭔가 약간 신혼부부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근데, 한 번만 다시 알콩달콩한 모습 보여줄까요? 사이가 안 좋은 역할? 그럼 등지고 한번 섭시다. 네, 등지고 약간 이렇게 딱. 네, 좋아요. 하나, 너무 등졌는데? 하나, 둘, 셋, 넷. 네, 두 분 커플 촬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그대로 계셔주시고요. 이번에는 배우 다섯 분 모두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웅민 씨, 조효정 씨, 김강우 씨 무대 위로 모시고요. 배우 다섯 분 어벤져스 컷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도 왼쪽부터 한번 봐주실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가운데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오른쪽도 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시 한번 가운데 봐주시고요. 오나라 씨가 밑에 약간 빨간색 T자 맞춰서 한 번만 가운데로, 네, 조금만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 번.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이번에는 드라마가 잘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하트, 네, 손 하트 보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김강우 씨, 정웅일 씨 선창으로 파이팅도 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감독님까지 무대 위로 모시고 완전체 촬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조 감독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가운데로 우리 배우분들이 감독님을 또 이렇게 대우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오른쪽 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번 가운데 봐주시고요. 이번엔 감독님께서 어떤 선창이 좋을까요, 감독님? 99억 여자 대박 하면 같이 대박 하면서 약간 이렇게 네 가겠습니다. 해주시죠. 99억 여자 대박! 대박! 좋습니다. 대박 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배우분들 다섯 분들과 감독님까지 사진 촬영을 마쳤습니다. 김영조 감독님부터 드라마에 짧게 드라마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고 본인 소개부터 해주시고 드라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S의 김영조 PD라고 합니다. 99억의 여자의 연출을 맡았고요. 99억의 여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어떤 절망에 빠진 여자 앞에 99억이 나타났는데 그 여자가 99억의 욕망을 가지면서 숨겨졌던 많은 과거의 죄악과 욕망들이 고구마 뿌리가 땅에서 나오듯이 다 나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이 드라마가 독특한 점은 남녀 주인공뿐만이 아니라 5인의 삶에 대해서 조명을 하고 그 5인의 삶은 우리 현대인의 일상을 그리고 현대인의 현실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조여정 씨부터 본인 소개와 캐릭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여정입니다. 저는 99억의 여자 정서연을 맡았고요. 감독님이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절망의 끝에서 우연히 99억이라는 큰 돈을 손에 쥐면서 그 돈만 있으면 모든 게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정말 인생의 방향이 뜻하지 않게 흘러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캐릭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강우 씨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저는 극중에서 강태우라는 전직 형사고요. 형사 때부터 워낙 다혈질이고 물불을 안 가리는 미친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금은 백수입니다. 네, 백수고 예기치 않게 동생이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고 그 비밀을 파헤치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웅인 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99억의 여자에서 홍인표 역을 맡은 정웅인입니다. 조혜정 씨 남편이고요. 네, 뭐 그런 인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뭐 출생이나 실력에 비해서 일이 잘 안 풀리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네, 사업도 잘 안 되고, 네, 서영과의 결혼 생활 속에서 아이가 없어지고, 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자격지심도 있고, 그러다가 서연의 비밀을 파헤치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오늘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나라 씨. 네, 안녕하세요. 극 중에서 모태 금수저죠. 없는 게 없이 완벽하게 태어난 서연이 친구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 이지훈 씨의 이재훈의 그 와이프 역할을 맡았고요. 정말 99% 완벽하게 모든 걸 다 갖고 있지만 1% 한 가지가 없는 그 한 가지를 갈망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 한 가지는 뭘까요? 한 가지는 네, 사랑이죠. 네, 참된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오나라 씨였고요. 이지훈 씨. 네, 안녕하세요. 99억의 여자에서 이재훈 역할을 맡은 이지훈입니다. 이재훈이라는 인물은 재벌과의 사이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런 인물이고요. 또 희주의 남편이고 네, 그러던 와중에 99억을 눈앞에서 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런 인물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배우분들께서 뭔가 궁금하게 만들려고 말할 듯 말 듯 좀 숨기고 약간 스포를 해줄까 말까 이렇게 해주셨는데 여러분들께서 또 수요일, 목요일 밤에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혹시 배우분들과 감독님께 궁금한 점이나 질문사항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길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스텝 마이크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저기 보라색 옷 입은 기자분께서 손 먼저 드셨거든요. 네. 아이고 앞. 네, 저쪽부터. 네. 네, 저 안녕하세요. 저 일간 스포츠 황수영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 먼저 조효정 씨께 질문이 있는데. 이 작품이 동백꽃 필 무렵 후속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또 전작이 워낙 시청률이 너무 잘 나와서 부담감이 없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그리고 타이틀롤로서 또 부담감이 클 것 같은데 어떠신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7년 만에 또 두 분이 재회하셨다고 하는데 조효정 씨와 김강우 씨의 제 소감 궁금하고 그리고 여기에 두 커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두 쌍의 부부가 또 부부 호흡이 어떤지 특히 이지훈 씨하고 오나라 씨는 14살 차이의 또 커플이잖아요. 실제 극중에서는 좀 다르겠지만 실제로는 그래서 혹시 나이 차이가 느껴지시지는 않는지 그리고 이제 각자의 파트너의 매력은 무엇인지 호흡을 맞춰보고 나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조효정 씨부터 질문이 좀 그 많았죠. 다섯 가지의 질문 네. 한꺼번에 다 기억하시죠? 질문. 네, 먼저 네. 네, 뭐 시청률과 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전작이 사랑을 많이 받은 건 저희도 다음 주자로서 너무 좋은 일인 것 같고요. 근데 결이 전혀 다른 작품이라서 보는 시청자분들이 큰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다른 장르여서 그래서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타이틀롤에 대한 부담은 전 연기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원래 타이틀롤이 아니어도 어떤 역할을 맡아도 그 제 입장에서는 항상 그냥 도전이었어서 네, 매 순간 부담스러웠어서 그 차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거고요. 시청률이나 이런 부분은 다들 똑같겠지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최선을 다하고 그만큼 사랑을 받기만을 정말 바라는 거죠. 강우 오빠랑 7년 만에 지난번에 로맨틱 코미디로 같이 했었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사실 김강우 배우가 한달로 제가 믿고 한 게 되게 커요.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해서 현장에서 태우를 오빠가 한다고 그랬을 때 일단 너무 좋았고 오랜만에 만나니까 역시나 더 듬직하고 제가 믿음이 가고 그다음에 정홍인 오빠랑 처음 같이 해보는데 오빠도 처음엔 저랑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오빠가 그죠? 아닌가요? 대답해야 돼요? 아니요. 근데 약간 저랑 부부 이렇게 하는데 글쎄요 이 인표라는 캐릭터는 정홍인 배우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리얼하게 그리고 납득을 시킬 수 있게 연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면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훈 씨랑도 처음 해보는데 현장에서 정말 비타민 같은 존재고요. 형님들한테도 너무 애교도 많고 현장 분위기를 참 밝게 해주고 네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은 귀여운 막둥이입니다. 이지훈 씨. 오나라 언니랑도 영화 워킹걸에서 씬은 없었지만 같이 했었는데 항상 같이 하고 싶은 배우였어서 서로 처음 만났을 때 너무 막 굉장히 좋아했어요. 막 소녀들처럼 방방거리면서 좋아했고 현장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네. 네. 김강우 씨께도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해운대 연인들 이후로 7년 만이잖아요. 네. 어떠셨나요? 와, 세월이 빨라요. 벌써 7년이 됐는데 네. 그 당시 기억이 많이 남는 드라마예요. 그 당시 부산에서만 3개월, 4개월을 올 로케를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때 또 KBS 드라마였기 때문에 기억이 많이 남고요. 아, 여정 씨가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좋았죠. 그리고 여정 씨랑 언제 작품을 한번 다시 할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소녀 같았어요. 뭐 지금도 물론 소녀 같지만 조금 더 원숙해지고 무언가 제가 그냥 연기를 할 때 저희끼리는 그렇게 표현하죠. 막 던져도 그냥 편하게 다 받아주는 그래서 너무너무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웅인 씨, 우리 조여정 씨와 부부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연기하시면서 부부의 어떤 호흡, 부부로서의 어떤 케미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너무 좋죠. 네, 이번에 수상도 하셔가지고, 사실은 그 수상을, 그 영화제를 보면서 사실은 수상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다른 쟁쟁한 후보들이 많아서. 네, 그런데 진짜 호명이 딱 되는 순간에 땀이 쫙 나면서, 아, 내가 여정이랑 앞으로 연기를 잘해야 되겠다. 제가 긴장이 너무 되더라고요. 이제 상이라는 게 이렇게 상대한테도 긴장감을 주는 느낌이 들다. 이게, 너무 작아요. 여정 씨는 모든 게 얼굴부터 처음 만남해서 손 잡았을 때, 악수했을 때도 손도 잡고, 제가 발을 만지는 장면이었는데 발도 잡고, 신발도 잡고, 제가 안는 씬도 있었는데 폭 안기고, 너무나 작은 배우인데 이번에 아주 너무 큰 배우가 됐습니다. 제가 사실은 가문의 영광까지 생각할 정도로, 네, 그 여우주연상 받은 배우는 제가 언제 연기를 해보겠습니까? 네, 네, 그 정도로 진짜로 굉장히 기분이 좋고, 네, 우리 여정이 옆에 딱 붙어서 기생충처럼 딱 붙어가지고, 네, 진짜 앞으로 한 10년간은 기생하려고요. 네, 그래서, 네, 좋은, 네, 호흡, 이미지, 괴롭히는 역할이지만 좀 귀엽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또, 워낙 또 대배우시니까 이 두 분의 케미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극 중에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었죠. 우리 두 분께 마이크 함께 한번 넘겨볼게요. 연상연하 커플로 나오는데 서로의 어떤 매력,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지만 나이차 뭐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도 오나라 씨부터. 아, 우선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릴게요. 본의 아니게 우리 너무나 멋진 이지훈 씨가 제 남편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기쁨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와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 나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지훈? 저는 절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죠? 저희는 현장에서 굉장히 소통이 잘 되는 커플이고요. 그 씬이 끝날 때마다 항상 서로 확인을 해요. 어땠냐고. 그리고 또 이지훈 씨가 저한테 누나랑 연기해서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라는 말을 해줬을 때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우리 지훈 씨랑 굉장히 호흡이 척척 잘 맞고 있습니다. 지훈 씨는 어떠세요? 저랑 연기하는 거? 네? 저는 물론 선배님들이랑 제가 항상 어릴 때부터 뭐 TV 드라마에서 늘 성인이 된 다음에도 뵀던 선배님이랑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또 나라 누나랑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주변에서 뭐 그런 말들, 기자님 아까 얘기해 주셨듯이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전혀 오히려 누나가 저보다 더 진짜 뭐 이런 젊은 센스 같은 것도 더 많으시고, 또 굉장히 현장에서 정말 잘 챙겨주세요. 정말로 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시고, 제 부족한 것도 다 항상 얘기해 주시고, 또 누나의 저희 매력 포인트는, 저희 아내의 매력 포인트는 굉장히 풍성한 머리숱. 풍성한 머리숱. 그리고 독특한 곳에서 또 매력 포인트를. 그리고 목소리. 그리고 누나가 그 웃음소리가 굉장히 비타민 같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항상 그 촬영장 가서 누나 웃음소리 들으면은 또 힘내서 또 열심히 촬영하고, 그렇게 열심히 좋은 케미를 내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네. 아니, 이 팀의 분위기가 이렇게 좋았던 이유가 막내가 참 잘하네요. 네네. 센스 있게 싹싹하게 잘하고, 사실 아까 깜짝 놀랐던 거는 막내라고 해도 목소리 들은 순간 약간 오빠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네, 목소리가 쫙 깔리면서 많은 누나들의 사랑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한국일보 강진국 기자랍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조여정 배우님께 하나 질문 드릴게요. 그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 수상 소감이 되게 화제가 됐어요. 연기와 짝사랑을 하고 있고,
언제든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연기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아까도 방금 말씀하신 게 연기가 좀 부담스러웠다고 항상 말씀하셨는데, 97년도에 데뷔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좀 말씀하셔서 되게 놀라웠어요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이나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이번에 99억 여자로 그 짝사랑에 좀 더 한 발 더 다가갔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네, 조혜정 씨.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어요. 네. 근데 데뷔를 언제 했는지를 떠나서 모든 배우들이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본인 연기가 아쉽고, 근데 전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 안 들거든요. 너무 좀 그래서 좀 뭐랄까 그냥 이게 예, 발전해 나가는 과정 아닐까 그러고 네, 힘겹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뭔가 제가 가진 능력보다 같이 하게 되는 감독님들, 배우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매번 다른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할 때 그렇게 무서우면서도 파트너들을 믿고 저를 던지면서 작품을 해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짝사랑 수상소감 이야기가 배우분들이 많이 공감했다고 또 이렇게 들어서 아 역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 같은 마음이구나, 그래서 공감을 좀 샀다고 하니까 좀 예, 마음이 좋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답이 좀 됐을까요? 네. 또 이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김강우 씨께 궁금한 건데, 극 중에서 이제 강태우 역할이 미친소라는 별명을 가진 전직 형사 역할이잖아요. 네. 이런 역할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고 캐릭터 연구를 해야 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남자 배우들이 형사 캐릭터를 참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형사나 검사 이런 역할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 안에서 다름을 표현하기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형사 역할을 맡으면 걱정이 앞서죠.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보여지느냐를 생각하면 다른 형사 캐릭터랑 크게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목표점이 확실하거든요. 동생에 대한 죽음에 대한 비밀을 풀고 복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니까 오히려 연기하기가 조금 막혔던 부분이 많이 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 씬에 그거를 기본으로 깔고 연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아까부터 느낀 거지만 이미 약간 전직 형사 약간 그런 느낌의 포스가 풍겨서 이게 지금 이미 몰입을 하신 건지 아직도 몰입이 되어 계신 건지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기자분 손 들어주시면 아까 네,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导演 各位主演你们好，我是台湾 Friday 来的刘博元。首先我想要请问赵汝珍跟吴娜拉各一个问题。 안녕하세요, 대만 Friday 유백한 기자입니다. 먼저 조여정 배우님과 오나라 배우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首先要恭喜赵汝珍小姐，您这次得到了青龙奖。那您在电影当中的单纯善良得到了大众的喜爱。 可是这一次却要饰演一个人生很不顺遂，而且被迫必须要花很多心力跟人群、跟这个世界对抗的女性。那想请问您这一次的角色魅力大概是什么呢？ 먼저 청룡영화상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영화 속의 순수하고 선량한 모습으로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셨는데요. 이번 드라마에서는 인생이 순탄치 않아서 너무나도 힘들게 사람들과 그리고 세상에 맞서 싸워야 하는 여자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 역할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또 어떤 면을 보여주심으로써 다시 한번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으실 거라 생각하시는지요? 接着要请问一下吴娜拉小姐。 想请问您这一次在这部戏当中和李智勋一起饰演的夫妻，那两位在拍摄期间的时候也有在 SNS 上面公布了很令人温暖的暖心的认证照，然后也得到了很多的网友的称赞，说您的童颜是令人完全感觉不出来两位的年龄差距的。那想请问一下两位在这一次的合作当中是不是有什么有趣的插曲呢？谢谢。
오나라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지훈 씨와 부부 역할로 나오시는데요. 촬영 기간에 훈훈한 인증샷을 SNS에 공개해주셨습니다. 팬분들은 그 사진 보고 두 분의 나이 차이를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오나라 씨의 동안 비주얼에 놀랍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혹시 두 분 촬영하시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으셨다면 알려주십시오. 네, 일단 먼 곳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조효정 씨부터 마이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에서 제가 되게 밝고 순수하고 그런 어려움 없는 허당끼 있는 그 사모님을 했었는데 또 항상 또 정반대 캐릭터를 그 다음에 또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배우들은. 근데 저도 상상하기도 어렵고 가늠하기 어려운 힘든 삶인데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 이 정서연이. 이렇게까지 힘든 삶은 어떤 걸까? 사람이 어떻게 될까? 근데 너무 담담하고 이 여자가 대범하고 그런 거에 매력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내가 절망의 끝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서연이를 보면서 약간의 희망, 큰 돈을 가진다고 내가 정신적으로 나아지거나 행복해지는 게 아니구나, 이런 과정을 보면서 그 작은 위안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나라 씨. 네, 우리 이지훈 씨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보이진 않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지훈 씨가 좀 나이보다 좀 성숙해 보이는 면도 있고 또 제가 나이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동안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 그 중간점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에 이제 대놓고 연상연하 커플이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감안하고 봐주시는 것 같아요. 재밌었던 에피소드를 얘기하자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즐거워요. 이 친구랑 연기하는 게 매신 되게 재밌는데 제가 극중 이재훈의 따귀를 때리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열이 받아서 풀 스매싱으로 딱 때리는 장면이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따귀를 맞는 신이 처음이었대요. 그래서 자기한테 첫 따귀를 선물해준 첫 따귀? 네, 첫 따귀를 선물해준 사람이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더 맞고 싶다고 자꾸 때려달라고 하는 거를 네, 사실 저는 못 때리겠다고 이상하세요. 네. 네, 보통 풀샷에서는 한번 정말 제대로 때리고 그 클로즈업 들어갔을 때는 제대로 안 때리거든요. 근데 그때도 맞고 싶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던 그런 신이었습니다. 네. 첫 따귀 어땠나요, 느낌이? 네. 첫 따귀의 느낌이요. 촉촉했어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냥 누나가 풀스매싱으로 때리셔도 그게 아프지 않고 그냥 연기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손이 엄청 맵거든요. 되게 아팠을 거예요. 근데 여기 손자국이 이렇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서 메이크업 뺏기니까 여기 잘 남아있더라. 네, 안녕하세요. 저 퍼펙트 문병고 기자라고 합니다. 네. 네, 저는 정홍인 배우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항상 그 악역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99억의 여자에서는 좀 다른 모습의 악역을 선보이시는지 어떤 매력을 좀 더 어필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악역 말고도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 예, 시청률이 안 좋으면 기억을 못 하시고 또 그러시니까 악역이 시청률이 많이 나왔을 뿐인데 네. 어쨌든 이번에 사실 뭐 별다르게 뭘 표현을 했겠습니까? 비슷한 똑같은 사람이 하는데 사실 비슷하죠. 근데 어쨌든 고민했던 것은 제 부인으로 나온 조효정 씨를 좀 강하게 괴롭혀야 되겠다. 그래야 이 서연이란 캐릭터가 잘 살 것 같다. 이런 내용의 얘기를 감독님과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대본 봤을 때 너무 세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위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좀 했는데 어쨌든 제가 뭐 감독님께서 또 저를 캐스팅한 이유가 아무래도 희극적인 모습이 느낌이 있는 연기자가 해주면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다. 이래서
감독님이 저에 대한 신뢰도 있었고, 이래서 조효정 씨를 강하게 좀 괴롭혀야 되겠다. 근데 대신에 제가 목적성을 좀 갖고 가자. 무턱대고 그러지 말고, 뭔가, 분명히 나중에 뭔가 이 여자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말 집착이냐 사랑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작가님과 감독님께서 이 홍인표라는 인물을 잘 표현해 줄 거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기자님? 예. 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바로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경 쓰신 기자분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토마토 김경 기자입니다. 김영조 PD님이랑 오나라 배우님께 질문 두 가지 있는데요. PD님께는 사실 돈을 주제로 만들어진 드라마랑 영화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 등장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라는 주제를 다시 한번 내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그 전과는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니까 연출적으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오나라 배우님께는 처음 99억 여자 포스터를 봤을 때는 전작 스카이캐슬 진진이랑 비주얼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좀 우아하고 부유한 느낌이 조금 공통적이었는데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니까는 성격이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차갑고 냉정한 느낌이 조금 특별했는데 이 유니주라는 캐릭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아가려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께 마이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 예,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외국 영화에 이제 그런 작품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돈 가지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도 있고, 뭐, 파고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그거 제가 다 좋아하는 영화들이고, 뭐 그렇다고 뭐 그렇게 갈 이야기도 아니지만, 우리 지금 한국적인 현실에서 그리고 제가 제일 주안점을 두는 것은 돈보다는 두 부부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지금 여기 다 계시는데 두 부부가 있고 아웃사이더인 이제 강태우, 이제 강우 씨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고 돈 때문에 근데 아까 이제 인표 같은 경우에 정우인 씨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돈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 이면에는 서연이에 대한 사랑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 집착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 못난 남자가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돈을 움켜쥐어서 여자한테, 자기 부인한테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는 되게 어쩌면 찌질하고도 처절한 마음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웃사이드인 강태호 역할도 그 되게 이 드라마에서 제일 순수한 역할인데, 그 어떤 것에, 이 사람도 어떤 것에 집착해 있는 사람이거든요. 웬만한 사람들은 편하게 살고자 하지만 이 사람은 진짜 의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많이 망가져 있고 아주 대단히 지금 인생이 꼬여 있는 사람인데 그 와중에서도 자기 인생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아까 정 씨나 나라 씨나 뭐 지훈 씨 많이 얘기했는데 그런 모든 캐릭터들이 대단히 자기 인생들을 잘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거기서 생기는 갈등들, 그런 갈등들이 우리 인생에서 나타나는 일이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던 나쁜 의도를 갖고 있던 인생은 꼬이기 마련이고 그 꼬임을 통해서 우리 세상살이를 한번 좀 지켜보자 뭐 이런 느낌이 재밌어서 연출을 그 주안점을 두고 있고 또 특히 주안점은 아시겠지만 되게 명배우들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대본이 조금 어렵거든요. 이게 조금 추상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이 배우들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되게 아찔한 순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또 되게 좋은 배우들만큼 제가 또 갑자기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시청자들과 배우들 사이를 되게 친절하게 엮어주는데 되게 주안점을 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나라 씨. 네, 윤희주 역할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태생부터 차갑거나 도도한 여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대본을 읽고 감독님과 얘기를 했을 때 희주는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인 것 같다.
사랑 많이 받고 자란고 또 있는 집의 딸들을 보면 굉장히 밝고 또 오히려 순수하다라고 제가 그런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감독님도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렇게 표현했을 때 굉장히 풍부해질 것 같다 역할이 그런 말씀하셔서 희주 역할을 정형화된 그런 도도함과 쌀쌀맞음 그런 약간 뭔가 지적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좀 상황에 맞게 그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희주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희주는 그렇게 도도하고 차가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극명한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방송을 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그 여자가 그녀가 지키고 싶어하는 것, 자존심. 그거를 향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뭔가 희주를 연기할 때 뭔가 도도해야지, 뭔가 지적여야지, 아니면 뭔가 쌀쌀맞아야지 여기에 중점을 두고 연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현장에서 그 상황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연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촬영이 진행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조여정 씨와 김강우 씨께 일단 남편에게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받는 캐릭터고 또 김강우 씨는 액션씬도 많다고 들었어요. 촬영을 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 이 신옷 봤을 때 전직 형사라고 해서 액션씬이 별로 없을 줄 알고 전직이어서? 들어왔는데 웬걸요. 매 회마다 액션씬이 있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대식가인데 촬영할 때는 그렇게 많이 먹지를 않아요, 좀 원래. 근데 이 촬영을 하면서 액션씬을 찍고 나면 다음날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또 살이 빠지면 얼굴 살이 빠져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좀 퀭해 보이는 느낌이 자꾸 드는. 근데 오히려 뭐 이 캐릭터에는 좀 잘 맞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고. 촬영 자체만으로도 살이 빠지는 뭐 그 정도의 고강도 촬영인가요? 네, 많이 좀 액션이라든지 뛰는 장면이라든지 하여튼 가만히 있지 않는 캐릭터예요.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육체적으로 힘듦이 있어요. 덕분에 이제 스케일이 그만큼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효정 씨. 저는 정웅인 오빠가 이제 대본에는 찬물에 넣는다 이런 씬이 있었어요. 넣는다. 예, 욕조에 받아놓은 찬물에 넣는다. 벌을 주는 건데 그 감독님이 그 찬물 느낌이 그 차가움이 좀 효과적으로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얼음을 넣어볼까 해요. 그러셔서 예, 그러세요. 그랬는데 현장 가니까 너무너무 큰 얼음이 온 거예요. 그 영업용 얼음. 저는 그 동동 얼음을 생각했는데 큐브 그 얼음이 아니고 예, 영업용 얼음 이렇게 소품팀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덕분에 욕조에 영업용 그 얼음에 동동 얼음까지 이렇게 해서 예, 찍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좀 인내심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얼음물 안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기로 한 그 대사 끝까지를 못 가고 제가 한 중간에 듣다가 갑자기 정말 돌고래처럼 튀어 올랐죠. 너무 추워서 이러다가 숨이 안 쉬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오빠가 우민 오빠가 되게 막 안쓰러워하면서 되게 미안해하면서 덕분에 중요한 건 씬이 정말 잘 나왔어요. 그 서연이의 감정도 너무 잘 살고 그 제가 네. 대사가 남았는데 그 대사를 못 참고 귀뚜라미 튀어올라듯이 확 나오더라고요. 아니, 저는 돌고래라고 하는데 귀뚜라미라고 하신 거. 사뭇 다르네요. 돌고래와 귀뚜라미. 네.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정서연이라는 캐릭터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장치를 하신 거니까 찍을 땐 너무 고됐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네, 감사드려요. 기사 함성봉 기자입니다. 그 조효정 씨께 질문인데요. 그 청룡영화상 받으셨잖아요. 그 권위적인 상을 예 가운데 예 권위적인 상을 받으셨는데 좀 뭐 상대 배우인 정웅인 씨도 지금 막 시선이 달라졌다고도 하고 뭐 긴장감이 생기신다고도 하고 그 대중의 시선도 많이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되고 나시면서 이제 뭐 주위의 시선 가까운 주위의 시선도 많이 달라지셨을 것 같고. 예, 그런 어떤 이제 좀 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어떤 좀 이성을 차리고 나서.
것 같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좀 어떤 생각이 드신지 궁금하고, 여배우로서 또 어떻게 보면 좀 정점을 찍어본 건데, 뭐 상위 전부는 아니지만 배우로서 좀 다음 목표는 좀 어떻게 잡아야 될까라는 뭐 생각도 한번 해보셨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게 있으시다면 궁금합니다. 그 상위 연기 완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정에 힘내라고 주신 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완성은 절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나아가는 중이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상을 받았을 때 작품을 하고 있고 현장에 있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같이 축하를 받으면서 정말 배우는 혼자 있으면 정말 그 불완전하고 미완성의 존재거든요. 모여있을 때 그게 완성이 될 수 있는 존재여서 그 현장에 있는 게 오히려 제가 막 우왕좌왕하지 않고 마음에 나는 현장에 있는 사람, 내가 이게 이 일을 하는 거지, 현장에서 연기하는 사람이지, 이런 걸 되게 더 체감하게 해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뭐였죠? 죄송해요. 그리고 그 영화 다음 작품을 그냥 바로 결정해서 하고 싶은 작품이 있을 때 놓치지 않고 하길 잘했다, 뭔가 그런 외부에서 보기에 성공이라고 생각되는 다음 작품에서 그 부담을 지기가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냥 바로 계속 보여주면서 저는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바로 좋은 작품을 만날 수 있었어서 그 부담을 좀 덜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정도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뭐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증, 질문사항이 해소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감독님과 다섯 배우분들께 마이크를 한 번씩 다 드리고 이 드라마 99억의 여자의 관전 포인트, 그리고 각 배우분들의 각오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도 내용인데, 이 다섯 분의 좋은 배우님들 말고도 또 다른 배우들도 좋은 배우들이 많이 나와요. 그 이 이야기들 속에서 그 배우들의 연기를 감상하시고, 그래도 우리 드라마는 진짜 내실 있는 드라마다. 네, 꼭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양한 배우들의 활약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여정 씨. 네, 99억의 여자는 전개도 빠르고 뭔가 저희 촬영하면서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어릴 때 보고 자란 드라마 같이 클래식한 매력이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12월 1월을 좀 흥미진진하게 책임져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강호 씨. 네, 드문 경우긴 한데 이렇게 작품을 하다 보면은 제 캐릭터 말고 다른 캐릭터가 욕심나는 작품들이 아주 간혹 있는데, 이 작품은 그 욕심나는 캐릭터가 너무 많아요. 예, 여기 계시는, 저는 뭐 남자니까 웅인이 형님 캐릭터라든지 재훈 씨 캐릭터라든지, 그만큼 이 인물들이 다, 캐릭터들이 다 살아있고 매력이 있습니다. 그 재미를 느끼시면 이 드라마 아주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정웅인 씨. 네, 오랜만에 우리 김영조 감독님 덕분에 KBS 돌아왔는데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해 보고요. 우리 조여정 씨를 제가 홍인표라는 인물이 과연 잘 지킬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관심 갖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나라 씨. 네, 아까 그 하이라이트 영상을 제가 처음 접했어요.
그걸 보고 나니까 갑자기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뭔가 더 정말 잘 해내야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막 생겼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가 12월에 시작해서 1월에 끝나잖아요. 2020년을 정말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 열심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지윤 씨. 네, 돈이 99억이라는 돈이 떨어진 다음에 인물들이 변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저는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요. 추운 날씨에 이렇게 저는 선배님들 옆에서 이렇게 연기하는 거 보고 배우고 촬영하고 하는 게 너무 재밌고 또 현장에서 다들 이렇게 열심히 스태프분들까지 다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올겨울 손에 땀을 쥐고 볼 수 있는 웰메이드 스릴러 기대가 많이 되는 99억의 여자입니다. 내일 밤 10시 KBS ETV에서 첫 방송이 되는데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99억의 여자 제작 발표회를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